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말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고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고 박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해외에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번 있고요. 네네. 대부분 일 때문이 아니고 놀러 가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일 비로 따지면 네. 일보다는 놀러를 더 많이 다니죠. 해외를 참 좋아하시고. 해외보다는 사실 아이들과 어머니, 네, 부모님 모시고 가는 것 때문에. 네네네. 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가진 않는다, 이런 그렇죠, 말씀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아닌 것 같은데. 저 해외여행을 싫어해요. 당연히 부모님. 알겠습니다. 효도 여행, 관광 뭐 이런 거죠. 좋습니다. 어때요? 요즘 그 저 외국에 이제 나갔다 온 친구들한테 제가 좀 물어보면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아, 이게 변화가 저는 사실 뭐 해외에서 뭐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눈초리나 옛날에는 이제 그 한국인이라고 하면 이 눈초리라고 하죠. 눈초리. 네, 눈초리 이런 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따뜻한 이 호감 어린 시선 눈초리에서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엄청 반겨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 뭐 사실 뭐 저도 이제 국악에 관련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 분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BTS 같은 그런 가요라고 하죠. 그런 인기 가요들의 관심을 갖다가 그 친구들 때문에 한국을 더 알고 싶어 하다 보니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K-한류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K-뷰티도 있죠. 그리고 진정한 그 K-뮤직은 저는 국악 아닙니까? 아, 그리고 말씀... 국악이 K-뮤직이잖아요. 맞잖아. 우리나라 음악. 사심이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요. 예. 그렇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인정합니다.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심 많은 것 중에 정말 관심이 많은 것이 네. 이 우리나라 전통 음악과 음악. 전통 그러니까. 문화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K 전통, K 전통 문화. K 전통 문화. 네. 네네.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이럴 때가 아니었죠. 네, 지금. 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네네네.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통 문화의 느티나무 그분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느티나무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소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전통 문화 공연 예술 축제 감독인 한덕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감독님하고 이제 지난주에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 보셨죠? 예. 예, 지금 한참 웃으시면서 보고 있었는데 자, 이 한류 문화가 K 그 팝을 넘어서 전반적인 모든 K 컬처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또 변화가 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동안은 K-드라마, K-팝, 네. K-무비 뭐 이런 대중문화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이 됐었죠. 근데 이제 한류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이제 팬덤들이, 해외에 계신 팬덤들이 아 그러면은 저 한류의 본국인 한국을 찾아가고 그곳의 전통은 또 무엇이고 그들만의 문화는 무엇일까? 여기까지 이제 확장되면서 비빔밥 이런 걸 비롯한 K-푸드, 한국의 뛰어난 또 그 K-뷰티, 네. 뭐 K-패션, 그래갖고 K자가 붙은 K-컬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지난 한 20, 30년간 되돌아보면은 정말 고비도 있었지만 잘 그 고비를 돌파하면서 성장했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느티나무 한덕택 감독님께서는 자꾸 느티나무 시원해서 그런가? 그래. 네, 감독님께서 이 그 전통 문화에 관심도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한국의 이 K 전통 문화를 알리는 이 K 컨텐츠를 알리는 뭐 단체나 이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이 전통 문화를 많이 알고 있나 이런 것도 눈에 불을 켜고 막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아요. 네, 네. 봤을 때 어떠셨던가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엄청난 세계적인 팬을 갖고 있는 BTS. 아, 네. 네. 제가 아미들한테 정말 고마워요. 아,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시작한 BTS가 음악적인 완성도도 높고 또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네네. 메시지가 좋아서 저도 참 좋아하는데 전통문화 기획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참 기특하다, 고맙다, 예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BTS가 영상이나 공연을 통해서 한국적인 걸 되게 알리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척에서 공연할 때는 멤버들이 직접 부채춤을 추기도 하고 오고무를 추기도 하고요. 평상시에도 한복을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또 아원고택 이런 우리 전통문화 공간들을 영상에 담아내기도 하고 해서 BTS 팬들이 한국에 올 때 그것을 가보려고 해요. 그렇죠. 팬덤들이 보면은 그 거치를 발자국을 따라서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 퍼플섬도 그래서 만들어졌고 한데 특히 얼마 전에 국악과 관련돼서 그 BTS 멤버 중에 슈가라고 있죠. 네. 슈가가 개인 활동을 할 때 이제 어구스티디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활동을 했는데 임금님 행차할 때 쓰는 음악 중에 이제 대추타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게 임금님 행차나 군대에서 쓰는 네. 건데 그 대추타를 가지고 재미있게 영상과 함께 피처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아주 흔한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아미들이 대단한 게요. 야, 이 BTS 대치타의 오리지널이 있을 텐데 이 친구가 전통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해석했다고 하는데 오리지널 대치타는 뭐지? 해가지고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재국 명인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올리신 영상을 보고서 막 댓글을 달고 했습니다. 아이고. 10몇만 명이 그 영상을 짧은 시간 안에 보고 전 세계 말로 막 댓글이 달려가지고 급하게 국립국악원에서 외국어로 안내자료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케이팝 스타의 한류 스타의 영향력이 우리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에서도 네, 그 우리나라 또 전통 문화 알리는 네. 전통 문화 놀이를 네, 알리게 된 거죠. 민속 놀이를 오징어 게임 때문에 보셔가지고 오면은 실제로 제가 인사동에서 봤는데 그 달고나하고 구슬 이게 선물 세트로 팔아요. 해보고 맞아, 싶죠. 네, 달고나는 직접 그 자리에서 해보시기도 하고 또 구슬 없어진 지 오래된 민속 놀인데 구슬치기 체험 세트 뭐 이런 걸 구매해 가시는 걸 실제로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을 더 쉽고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 콘텐츠들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국악 관련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저는 그 전까지는 국악에 대해서 크게 어떤 뭐 좀 상식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범 내려온다. 네, 예, 예. 이날치 이런 팀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국악 맞아? 이렇게 많이 변했다고? 네, 예. 마치 그 팝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음악도 많이 바뀌었구나. 그렇죠. 그 무형 문화라는 거, 예술이라는 건 결국 주변의 환경들, 그다음에 교류를 하면서 바꿔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도 보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죠. 하나는 이날치 밴드라는 판소리를 전공한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 또 그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이 옛날에 이희문 씨하고 싱싱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보신 분이고 또 그 춤을 하는 김보람 씨 이게 묘한 콜라보가 이루어지면서 익숙한 판소리의 멜로디인데 그게 약간은 이렇게 락이나 재즈처럼 흥겹고 동시대의 감수성을 자극하면서 아주 빅히트를 쳤죠. 정말 이제 이 변화가 무섭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K컬처가 확산되는데 그 온라인 매체의 영향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K-POP도 고전적인 방식은 음반을 발매하고 맞아요. 월드 투어를 네. 2, 3년 다니고 했었죠. 근데 이제 바로 싸이에 강남 스타일 같은 거 유튜브에 딱 띄우면서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네. 어떤 기점 폭발적인 네. 기점을 만들어 준 건데 지금도 역대 그 영상 리뷰 수에서
그 사이에 강남스타일 상위권이죠. 탑입니다. 제가 한 40만까지 확인했었거든요. 뷰를 40만까지. 아니, 억 뷰예요, 이제 억 뷰. 40억 뷰. 그러니까. 네, 40억 뷰까지 확인했었는데 그 밖에도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매체들, 유튜브 외에도 인스타그램, 뭐 또 페이스북 이런 다양한 매체들 통해 가지고 실시간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빨리 피드백도 돌아오고 하면서 엄청난 그 K-POP, K-무비 이런 K-컬처로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한덕택 감독님이 볼 때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문화 중에서 그 중에서도 예.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이제 관광객으로 왔을 때 대중문화 중심으로 오는 분들은 영상에 나왔던 공간들을 찾아가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발자취를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전통문화로 따지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외국인들이 많은 찾아가는 공간 빅파이브 중에 한 군데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그리고 대부분이 한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서울 관광을 가면 한복 입고 경복궁을 간다.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트렌드가 될 정도로 한복을 입고 고궁에 가는 그런 문화체험 쪽으로도 점점 트렌드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돌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BTS가 먹었던 곳, 예. 뭐 BTS가 자주 가는 분식집 이런 곳을 또 가보는 것도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큰 재미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남산 한옥마을에 있을 때도 가끔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나 강국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맛집, 사진 찍을 포토존, 핫스팟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니까 미리들 다 검색을 하고 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명동, 광장시장, 맞아요. 쇼핑할 때는 동대문, 남산타워, 한옥마을 너무나도. 자, 그러면 아예 말씀하신 김에, 자, 제가 아는 친한 지인이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 K컬처의 네. 나라인 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보냈어요. 느티나무님에게. 네. 자, 이 분들을, 이 팀들을 어떻게 체험을 친근하게 편안하게 시켜줄 건지. 제가 제일 이제 사적으로 제가 제일 추천하는 코스는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이 앞에서 말씀드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가장 한국적인 조경과 건축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거의 원형 그대로. 그래서 창덕궁을 중심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극이나 이런 영상 콘텐츠랑 맞물려서 소개해드린 다음에 북촌으로 바로 가시면 한옥을 보실 수 있고요. 한복 체험도 가능하고 헌법재판소 맞은편에 케이푸드 체험관도 있고 해서 어디요? 케이푸드? 케이푸드 네, 체험관도 네. 있습니다. 막걸리 먹나요? 막걸리? 막걸리도 시음할 수 있습니다. 네. 전도 붙이나요? 전? 전은 좀 딴 데서 드셔야 되는데 멀지 않은 곳에 가면 또 전도 드실 수 있고 해서 그러니까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북촌 인사동으로 하면 한국의 전통문화, 먹거리 다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복도 체험하고 고궁도 체험하고 예. 그리고 건축물도 한식도 체험 가능하고 한식도 그리고 또 기념품도 또 구입하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좀 조언을 해드립니다. 예. 아니 그렇게만 다녀도 뭐 한국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요새는 경험할 수 있지 않나 가보시면은 외국어 설명하는 그 해설사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외국어로 관람하실 수 있는 안내 책자라든지 QR코드 어플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둘러보시는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경복궁 내에서도 보면 또 거기에 이 특산품들, 이런 분들 또 살만한 가게들 이런 부분들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를 좀 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 지역을 이제 감독님이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네. 뭐 앞선 시간에서는 뭐 우리 복습을 한다면, 동안동, 서전주, 네. 뭐 그런 것처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서울 중심으로 가까이 가실 수 있는 데가 이제 수원 같은 경우 이제 수원 화성이죠. 네, 그렇죠. 수원 화성이 정조대왕의
효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 주말마다 가면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경이 예뻐요. 그렇죠. 저는 이 전통문화 공간은 좀 야경이 예뻐야 판타지를 준다. 왜냐하면 축제나 어떤 콘텐츠에서 판타지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 공간을 많이 보러 다니지만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냥 사진 찍고 예쁘네, 멋있네 하는데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동시대를, 그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재현하는 것들, 이런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는 게 수원 화성 좀 우선 추천해 드리고요. 트레킹하기도 좋고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저녁에는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오는 공간이고요. 마침 올 여름에도 수원 화성 문화재 야행도 있고 가을이 되면 세계유산 축전, 수원 화성 능행차 이런 것들이 줄줄이 8월부터 10월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멀지 않죠. 그래서 수원 추천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릴 것도 이제 안동도 추천하는데 안동 팁 드리면은 얼마 전에 고속열차가 이제 들어갑니다. 네. 고속열차가 들어갑니다. 오. 옛날에 안동은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일로 다녀오시기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안동이 이제 청량리에서 고속열차로 해서 한 번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야. 훨씬 접근성이 좋아졌고 이야. 역에 내리시면은 바로 버스로 투어하는 그런 상품도 있어서 편안하게 그 마을을 구경하고 몇 군데 중요한 거점들을 편안하게 차 안 가지고 가도 둘러보실 수 그리고 있고요. 안동 찜닭도 드셔야죠. 그렇죠. 자유시간에 그 중앙시장에 가서 찜닭이나 뭐 안동 국시 이런 여행이 있어서 그 지역의 토속 음식, 그 지역만의 음식을 먹는 되게 3분의 1 정도죠. 맞아요. 맞아요. 3분의 1 정도가 그 맛집 투어인데 안동이 그런 또 숨은 매력이 있고요. 그렇죠. 저는 축제나 여행 다닐 때 아침 안 먹고 가요. 얼마나 그렇게 드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 기본적으로 예의예요. 예의군요. 예. 저 멀리 이제 좀 그동안 저희 전 세대까지 각광 받다가 조금 멀어졌다. 다시 이제 핫해지고 있는 게 경주. 경주. 저희 고향입니다. 네. 아, 그러세요? 네네. 그 저희 어머님 세대까지가 이제 경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시고 네. 저희 세대가 제주도, 저희 조금 아래 세대가 동남아, 그 다음에는 배낭여행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유럽. 네.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경주가 저희는 이제 수학여행 갔다는 데죠. 바로 영화 신라의 달밤이 그 수학여행 세대들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저 코로나를 겪은 MZ 세대들은요 그냥 호캉스 간대요. 예, 또 바뀌었어요. 네. 근데 경주가 뭐 신라 시대 때부터 해서 되게 오래된 역사 문화 유산이 있고 그곳에도 보면 석굴암과 또 불국사. 네. 그다음에 양동 한옥마을, 그쵸. 뭐 이런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최근에 MZ세대들 좋아하는 또 핫플도 생겨서 거기도 황리단길, 그래요. 네. 황리단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황리단길. 그래서 황성동에 이렇게 걸어서 충분히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핫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저번 시간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이 행사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전통 축제 행사 중에서 좀 주춤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행사, 그 중에서도 우리 감독님께서 좀 추천하고 싶은 전통 행사 축제 오늘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해 주시죠. 예. 서울의 5대공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공중문화 축전이 네. 지난해까지는 이게 공공행사이고 하다 보니까 비대면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오프라인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예. 일상으로 회복하면서 공중문화 축전을 하는데 5월과 10월 봄 가을로 나눠서 합니다. 네네. 봄은 이미 지나갔지만 지나갔고. 가을에 10월 초에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어디서죠? 5대궁에서 합니다. 5대궁에서. 경복궁, 뭐 창덕궁. 이게 뭐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같은 기간 안에. 같은 기간 안에. 경복궁에서는 경복궁 프로그램이, 창덕궁에서는 창덕궁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럼 혹시 뭐 거기도 뭐 이게 뭐 스탬프 도장을 찍고 가면 스탬프 뭐 투어 같은 것도 있고요. 사전에 예약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공연 이런 것들이 있고 맞물려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앞에서 말씀드린 윤건릉, 구리의 동굴릉, 저쪽에 서삼릉, 서울릉, 궁궐뿐만 아니라 왕릉에서도 또 저녁 시간대에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요.
안동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치 안동 그 홍보대사 같은데 맞습니다, 시장님이 표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 중에 하나로 등재된 인류부령 문화유산인 하회마을에 탈춤을 가지고 글로벌 탈춤.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안동 탈춤축제. 탈춤축제. 그럼 탈춤을 구경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세계의 마스크들, 가면들이 다 모입니다. 온갖 마스크가.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인터내셔널 마스크 페스티벌 이렇게 영어로도 표기했었는데 우리의 가면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가면, 그게 이제 한국식으로 탈이죠. 가면을 쓰고 하는 춤이나 연희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축제가 또 안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근데 축제가 또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이게 관광객들이 축제에 딱 가잖아요. 그럼 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옛날보다 훨씬 또 풍성해져서 또 그게 또 너무 좋은 장점이 됐거든요. 근데 이 전통축제에는 또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다른 색다른 거를 좀 원한단 말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 축제들이 가끔가다 한계를 보여주는 게 보면은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되면 막 남의 거를 무분별하게 카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카피하고 벤치마킹은 다른 거거든요. 벤치마킹은 그것을 아이디어는 가져오되 자기들만의 그 혼과 노력, 열정을 담아갖고 새롭게 또 바꿔야 되는데 카피하다 보면은 비슷비슷해지면 같이 망하는 거죠. 네. 한동안 그런 사실 실수를 범했었는데 예를 들면 안동 같으면은 안동의 이제 양반 방가문화체험 하는 게 있고요. 또 탈춤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기들만의 콘텐츠들 만들고 전주에 가면은 세계 소리 축제라고 합니다. 판소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도 보면 야외 부스에서 한국의 판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또 만들기라든지 작은 체험 부스들 해서 하고 뭐 지역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축제가 가진 정체성을 통해서 차별화거든요. 네. 차별화. 그리고 자기 도시의 문화적인 특징들. 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일부 체험 부스에서는 익숙한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담아내려고 하는 가치의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축제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어디에서 시작됐냐 근본적인 것들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런 축제들이 사실 무척 많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전국에 이제 문화관광 축제가 700에서 한 800개 정도 됩니다. 700에서 800개를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통 문화와 지역의 역사와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해안 쪽 가면 이수신 장군 축제가 곳곳에서 하고 있고. 맞아요. 해마다. 해마다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뭐 유네스코 세계 유산들도 보면은 다 축제가 있습니다. 뭐 왕릉 축제, 고궁 축제, 뭐 수원 화성, 고인돌, 거의 다 축제가 있고 또 거기에 무형 문화재까지 결합을 해서 좀 더 다채로워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그 코로나 시기랑 또 맞물리면서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전통 문화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 IT나 기술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전통 문화 이 축제에 보니까 이 AI하고 뭐 이런 홀로그램 이런까지 넣어가지고 기술과 결합된 이런 프로그램들도 꽤 많이 또 선보이더라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문화예술계에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 하죠. 네. 미디어아트 화성의 성벽에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변화하는 아주 그런 미디어아트. 여러분들 왜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미디어아트 하는 거 아시죠? 그 매핑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경우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 그래서 AR, VR, MR, 가상현실, 증강현실, 복합현실 해가지고 그대로 복원을 하기에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스마트폰 어플을 갖다 보면은 그 건물에서 입체적으로 뭔가 과거의 흔적들이 나오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배우들이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들을 영상도 있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수원 같은 경우는 버스 안에 들어가면은
LED 화면으로 해가지고 딱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것처럼 해가지고 다 화성을 축성하던 오. 그 당시의 이야기들 오. 그다음에 정조의 능행차 장면 이런 것들 AR로 좀 체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드론쇼 같은 것도 저희가 접목해가지고 이야기들을 드론으로 공중에서 이렇게 특징적인 장면들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게 이게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들은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은 그 현장, 역사적인 현장에서 복원한 영상을 보면은 실제 와 있는 착각을 할 정도니까 그건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사실 전통 이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사실 큰 관심 없어 하는 그런 편견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있는데 이 축제에, 전통 문화 축제에 젊은 층의 이 관광객 유입이 되게 많아졌다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 하고 봤더니만 이런 지금 느티나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뭐 기획자들이 제일 염두에 두는 것들은 감독들이 염두에 두는 건 그 프로그램에 누가 오느냐 하는 거 하나랑 타겟이죠. 네, 타겟. 네. 타겟 마케팅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니즈가 뭔가. 그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반응을 하나 이걸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이 좋아할 만할, 좋아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가지고, 기법들을 통해가지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정말 IT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다양한 그 자리에서 체험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요새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종이 설문조사 안 합니다. 맞아요. 그냥 QR 찍어갖고 자리에서 바로. 야 할 수 있게. 네. 이게 또 저희 공공영역에서 요새 뭐 ESG다. 또는, 기후 환경 대응해서 가급적이면 일회용품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는 거. 불필요한 홍보물이나, 인쇄물 안 쓰는 거.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영상을 또 그다음에 새로운 IT 기술을 많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통 문화에 대한 뭐 국내에 있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이 정책 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정보를 또 조금 알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죠? 일단은 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문화 산업 으로 문화 콘텐츠가 산업화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영상이나 대중적 매체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관광이나 축제, 상업적 경영, 경제적인 부가가치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도 뭐 적극 지원을 하죠. 많은 세제 혜택 주고 있고 특히 이제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는 게 과거에는 이제 관행적으로 해오던 축제나 이런 것들이 아, 이제는 지역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거죠.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과거보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을 함께 축제도 만들고 축제의 컨셉이라든지 프로그램도 또 완성도가 높아지죠. 옛날 같으면 사실 주민위안잔치 식으로 뭐 이렇게 이름 있는 가수들 불러와서 공연하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좀 그런 건 지양하고 주민들도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시 찾고 싶고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킬러 콘텐츠들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들이 점차 바뀌고 있고 그래서 젊은 층들도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이다.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서울 대도시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지역에 가면은 구슬들은 많은데 그걸 꿰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없어요. 네. 공연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그래서 젊은 층들이 한번 자기 고향이라든지 시골 지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곳에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활동한다면은 네. 충분히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로 또 문화산업의 역군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도 뭐 이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요새는 그런 쪽으로 워낙 잘 돼 있고 청년 창업 같은 것 지원도 해주고 지역의 유휴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학교라든가, 네, 네. 폐교라든지 또 오래된 건물들, 네. 뭐 창고 이런 거 해갖고 그 도시 재생,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또 지역의 문화 활동, 또 축제, 관광 쪽으로 얼마든지 네네. 연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보시고 도전해 볼 걸 한번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용기를 좀 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고향이 서울이시잖아요. 네, 그러긴 한데 그래도 예, 뭐 네? 지원금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40세까지고요. 40세까지요? 아, 40 조금 넘어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좀 이렇게 계승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일자리도 좀 예, 예.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 자, 그리고 전통 문화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지원하는 분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게 있을까요? 1990년대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뭐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 하면서 좀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서 좀 사실 전통문화 자체가 아직 내수시장에서도 취약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자금, 세제 지원이라든지 정책 자금, 또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들을 도와주자 해서 이제 시작된 게 한 브랜드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한 브랜드? 네. 이제 네. 한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네. 여러분들 아시는 지금 K컬처의 중요한 요소인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 음악, 한글, 여섯 가지 앞글자 따가지고, 아, 네. 그 당시에 이제. 여섯 가지네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한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우리 저 감독님 성함하고도 많이 연관이. 네, 한덕택도 거기까지. 본인 말이에요. 아,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요? 농담인데. 거기에 한 들어가죠? 덕을 쌓으니까 덕도 있죠? 우리의 고택 같은 거 해서 덕택. 아, 이상한데? 네, 그렇게 됐네요. 갖다 붙이는 건 예, 천재세요. 예, 예, 예. 네.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류 3.0을 넘어서서 K컬처로 가는데 다 같이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한식이죠. 한식. 예. 기본적으로 이제 비빔밥에 대해서 뭐 마이클 잭슨도 좋아했다고 하고 또 한식의 특징이 이게 요새 웰빙. 그 다음에 슬로우푸드. 네. 랑 딱 트렌드랑 맞는 게 바로 한식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우리 음식이.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음식들이 보면 요새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웰빙. 슬로우푸드. 발효. 숙성. 맞아요. 이런 딱 코드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건강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식 체험하는 걸 뭐 거의 1순위로 꼽습니다. 맛집 탐방하는 거. 나가서 요새는 막걸리 마시는 외국인들도 많고 막걸리를 빚는 외국인도 있고 막걸리 집 하는 외국인도 나올 정도로 이 한식이 되게 핫해져서 정부 기관에서는 외국의 한식을 알리기 위해서 최고의 요리, 한식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서 현장에서 몇 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레시피를 공유하고 홍보 마케팅을 해서 지금은 뉴욕에서도 잘 나가는 한식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런 것, 이제 한식처럼 이제 한복, 또 이제 패션쇼도 많이 하고 한국에 오면은 전통 한복도 있지만 좀 입기 편한 패션, 디자인을 가미한 한복들도 또 나오고 있고요. 한류 팬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또 한글도 친하게 네. 됐죠. 그래서 외국에 그 한국어 교과 과정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종학당 같은 데도 보면은 한국어와 한글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예, 점점 그 확산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제가 이제 뭐 영어학원 다녔을 때 외국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것을 보기가 참 힘들다. 다 너무 발전을 해서 아파트만 많고 이 사실 유럽만 가도 옛 것을 그대로 좀 복원해 놓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체코 같은 나라만 해도 옛날 집이 뭐 100년 된 집들이 그냥 그대로고 뭐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계속 그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뭐 조금만 뭐 눈에 좀 이렇게 어떤 미각적으로 거슬리면 바로 그냥 시각적으로 그러면 바로 그쵸. 없애고 새로운 거 재개발.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세계 최고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찾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반갑고요.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좀 계속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 예전 아마 좀 다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이 전통 문화에 대한 태도가 그렇죠. 예전하고 지금 예전이라고 하면 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10년, 20년 전? 8, 90년대? 해방 이후부터 좀 되짚어 볼 텐데요. 네. 일제 36년을 겪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이제 그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고 바로 이제 6.25가 터지고 한국 전쟁이 터지고 해서 40년대, 50년대까지는 전통에 대한 관심을 둘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죠. 네, 살기 전쟁이, 바빴으니까. 네, 살기도 바빴죠. 그런데 예, 예. 60년대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크게는 문화재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중요한 문화유산들은 나라가 앞장서서 보존해야 된다. 네. 그래서 유형의 문화재, 여러분들 아시는 숭례문, 동대문 맞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무형의 문화재, 탈춤이라든지 궁중무용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의 뭐 모시를 짠다든지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적인 것들 생활문화에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화재청도 생기고 이제 그게 이제 문화유산청으로 내년부터는 이름이 바뀔 텐데요. 나라에서도 그렇게 문화재를 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60년이 됐죠. 아, 60년. 근데 이제 특히 문화가 효용성을 가진 어떤 컨텐츠이고 산업으로 가기에는 또 갭이 있었습니다. 되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전통 문화는 보존하고 지키고 계승하는 네. 그런 1차원적인 접근 방법이었다면 90년대 들어서부터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통해서 문화 산업이 되고 문화 콘텐츠가 되고 K컬처가 되고 나가는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문화재청의 예산도 뭐 이제 국가의 전체적인 문화 예산이 1%를 넘긴 게 김대중 대통령 때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문화재청의 예산도 1조 원을 넘긴 게 얼마 안 됐는데 결국은 이제 국가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지 문화도 발전할 수 전통도? 있고 거기에 전통 문화도 지킬 수 있고 네네.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먹고 살기 바쁘면 네. 그렇죠. 우선적으로 순위에서 밀리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류가 뜰 수 있었던 것도 아까도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유명한 얘기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위기 극복이 취미생활이라고 주특기라고 했는데 네. IMF를 이겨내고 맞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올림픽에 이어서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인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거기서 우리가 보여준 붉은 악마의 응원조차도 한류의 하나 상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장과 안정이 토대가 되니까 정부도 문화산업에 투자를 하고 정책적 배려를 하고 민간에서도 이것이 충분히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니까 이제 대중문화 중심의 K컬처가 아니라 전통문화까지 함께하는 K컬처, K콘텐츠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부터 앞으로 이제 뭐 어쨌든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지고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K컬처의 앞으로 이제 그 전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주의할 정도. 좀 낙관적인 전망과 또 되게 좀 조심스러운 당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대중문화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까지 이렇게 새는 양 날개로 단다고 하죠. 그래서 새 양 날개처럼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함께 K컬처가 돼서 전 세계에 각광을 받고 그것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산업화된 것은 이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문화 우월주의나 국수주의, 흔히 말하는 국뽕에 차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류를, K컬처를 발신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신하고 소비하는 팬덤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K-POP이 뛰어나 나머지는 아니야? 그게 아니죠.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 있고 문화 콘텐츠가 있는데 이것은 이런 장점이 있어.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 K-POP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게 K-POP 멤버들 중에 보면 다국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태국 출신을 쓰고 네. 대만 출신을 맞아요. 쓰고 일본 출신을 쓰고 막 또 그 안에 유럽 친구들도 들어오고 또 영어를 능숙하게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가.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인정해주고. 네, 인정해주는 거. 인정해주고. 네. 네. 왜냐면은 K-POP에 빠져가지고 현지에서 자기들이 커버 댄스와 커버곡을 치는 자기들 만화가 현지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심지어는 외국인들만 구성된 K 걸그룹도 있더라고요. 아, 예, 예. 뭐 예. 일본에서도 그거 많이 카피했고 네. 했는데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늘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영향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또 네.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 K컬처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더 확장될 수 있지 네. 않을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가 두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간 적은 저는 방송 계속 하면서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 제가 느낀 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하면서 전통이라는 것은 옛날 방식의 옛날 양식의 어떤 집이나 이런 건물들을 그냥 안 부수고 잘 이렇게 보존하는 게 전 전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나라에 알리고 또 우리가 그걸 계속 계승하는 것도 전통이라는 거를 저는 이번 시간에 좀 깨닫게 됐습니다. 감독님 덕분에. 예, 저희가 하는 말이 활용이 전통을 보존하는 가장 우수한 지름길이다. 그러니까요. 끝으로 네.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네. 미래의 그거 한번 해주시죠. 네네. 네. 전통은 단지 과거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오래된 미래입니다. 야.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진짜 네.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해도 정말 이 방송하는 네, 보람이 있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전통은 뭐라고요? 네. 본인이 얘기해주세요. 전통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활용이 바로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와.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중한 말과 네, 정보로 시간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놀자.